사랑제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제 사랑이에요. 오늘은 제가 요즘 핫한 아이스크림 타워를 해볼 거예요. 유후! 지금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보이세요? 사람들 엄청 몰려오고. 자, 과연 올라가면서 어떤 아이스크림 타워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좋아요. 가봅시다. 가가.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자. 아이스크림인지 맞추면서 올라가보세요. 고고 갑니다. 고고. 일단 색깔이 초코야. 그럼 초코바. 초코바 아이스크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쌍쌍바. 빠피코 쌍쌍바. 뭐 있지? 초코바도 있고요. 초코바가 있어? 초코바 그냥. 그래? 아이스크림 바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게요. 일단 저는 올라가볼게요. 제 생각에는 빠피코인 것 같아요. 빠피코? 느낌이. 아빠는 쌍쌍바. 쌍쌍바? 아니야. 이 색깔이야. 쌍쌍바 이런 색깔 없어. 초코바 색깔이야. 초코바 색깔. 아니야 이거. 빠피코야. 빠피코 누가 맞는지 한번 가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자 이 초콜릿 색깔의 아이스크림이에요. 맞춰보세요 여러분들도요. 맞춰보세요. 자 아이스크림 타워 정답. 아 저기 앞에 있는 것 같아.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 둘 셋 쯧. 빠피코. 빠피코구요. 이건 너무 쉬운데. 자, 색깔이 일단은 그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린색. 이거 너무 쉽잖아. 쉽다고? 어. 그린색? 어. 그린색이면은 메로나죠. 빙고 메로나. 어 메로나. 나도 메로나잖아. 자 메로나 맞을까요? 자. 아 뭐 아 아이스크림 모양이 메로나네. 메로나. 메로나네. 아 이건 메로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메로나라니까요. 자 아이스크림 타워. 자 네. 메로나. 맞는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거는 줄타기. 네, 줄타기. 자, 요즘 아이스크림 타워가 또 인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아서요. 자, 회오리. 자, 갑니다. 회오리. 나 회오리 못 하는데. 사랑이 네가 왜 회오리를 못 합니까? 나 못 해요. 지금 많은 친구들 도전하고 있고요. 맞췄어요. 아! 오호. 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리 길 있는 줄 알고 점프했다. 순간 뛰었는데. 오, 이게 페인트였습니다. 역시 메로나, 자, 메로나. 승리도 메로나 좋아하죠. 네. 자 여러분. 아 이거 너무 쉽네. 이거 수박바. 맞아요. 맞아요. 딱 봐도 수박바네. 이거 수박바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수박바. 수박바. 나는 수박바요. 수박바. 이렇게 써 있네요. 아주 이거 그냥 초코 알까지 들어가 있네요. 씨까지 아, 초코. 초코 씨. 자 괜찮아 피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 사랑이가 오랜만에 지금 타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거의 얼마만이죠? 진짜 오랜만에. 지금 뭐 몇 개월 만에 자 지금 타워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아주 인기라고 해요 아이스크림 네. 타워. 아니, 없어. 조심하세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그린이에요. 아직, 피 그린색. 그린이에요? 아 피가 그린이면 메론. 딱 봐도 아, 여러분 이 수박바죠? 아, 수박바네요. 수박바예요. 아 여기 그것까지 있어야 된다. 자 올라갑니다. 자 수박 속과 겉이 있는 수박바. 수박바. 아, 거꾸로 수박바는 안 나오나 봐요? 네? 거꾸로 아, 수박바는. 아, 거꾸로 수박바는 없네요. 네. 안 나오네요. 네, 거꾸로 수박바는 아니고요. 아, 두두두두. 근데 색깔이 이뻐. 색깔은 굉장히 예쁜데 네. 두두두두가 나와 가지고. 자, 두두두 나왔습니다. 수박바 맛있겠다. 맛있겠죠? 맛있겠다. 자, 오! 오, 깜짝이야. 아, 제발. 페이크 넣지 마요, 자, 제발. 어, 페이크 많아요. 네, 속임수 많아요. 오케이. 자 올라갑니다. 올라왔어요. 아 잠깐 탈게요. 자 돌아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슝 됐다. 좋아요. 왔어요. 자 역시나 보이네요. 정답이 있네요. 수박바. 너무 아쉬운가. 자 수박바. 어? 자 지나서 잠깐만 가봐요. 이것도 초코바인데 이거. 이거 초코바. 초코바. 자 이 초코바는 뭘까요 과연. 아 이쪽이네요. 자 왼쪽. 이거 초코바예요 보니까. 색깔이 초코. 초코. 아 커피? 커피 아이스크림? 어 커피 아이스크림인가요? 커피 아이스크림 딱 맞다. 커피 아이스크림 맞아요? 어 이게 색깔이 똑같잖아. 자 그래요 지금 괜찮아요 아직 피 괜찮아요. 자 갑니다. 아 나 알겠다. 뭐예요? 돼지바잖아. 아 돼지바. 저 크런키 크런키 크런키. 옛날 거. 아 맞다 맞다. 아, 이게 바로 그 돼지바의 크런키잖아요 그쵸? 그래 맞아 색감도 딱 돼지바네. 자 이 회오리 이 빨간 거 위에 이게 속이야 속, 속 빨간 그러니까. 속 딸기 잼 딸기 잼 맞아요 맞았어요 이거 돼지바한테 우 올라왔어요 안에 올렸다 진짜 맛있는데 안에 진짜 안에 딸기 맛있지 승리야 네, 네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자 이거, 아, 이거 왜 이래 속에. 속임수야 이거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오케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 이것도 속임수였습니다 돼지바 돼지바 맞는 거 같아요 여기 속까지
가지 표현 내용이 있어. 아 그렇군요. 아주 정확하게. 자, 어, 체크포인트잖아. 체크포인트. 돼지 바라보니까 안 나와 있네. 어머! 돌아간다, 돌아간다. 아! 자, 여기서 조심. 야, 이거 나 했는데 이거 진짜 점프! 쉬워. 아니 아니 쉬운 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지금 누나. 예! 한 명 이겼습니다. 야, 이 돌아가는 거 여러분 중간에 뛰면 안 되고요. 제가 요즘 쳤다가. 탐을 안 해가지고 실력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야, 그래도 뭐 뭐 아니 이거를 어떻게 맞춰. 자, 제작자의 나이는 12살 아니면 13살? 근데 제가 봤을 때 12살 이걸 절대 못 만들어요. 13살 갑니다. 13살. 13살일 거야. 갑니다. 고! 13살. 고! 13살이네. 자, 파랑 아니면 보라. 파랑 아니면 보라. 네, 포니. 같았으면. 네, 포니 지금 보라 색깔이니까 파랑. 승리 파랑만 믿어봐. 승리 파랑색 좋아해.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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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통과. 됐어. 동생이 있다, 언니가 있다, 13살. 13살이면 동생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언니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자, 언니? 어, 승리만 믿어보자, 승리만 믿어. 그래, 언니! 승리. 언니! 오케이! 언니! 자, 다음 A형 아니면 O형? 혈액형? 이건 내가 고를게. 이건 O형인 것 같아. O형? O형? 아빠는 A형. 오형이다. 와, 오형 맞았어. 아, 오케이, 나, 갑니다. 나 운이 너무 좋다 오늘. 자, 갑니다. 오늘, 자, 오늘. 이거는 돼지바였습니다. 돼지바입니다. 돼지바. 자, 그러면 자 이제 파란 색깔 이거는 아빠는 뭐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색깔이 일단은 빨리 네. 가야 하는 게 전 회오리로 가겠습니다. 저 이거 알겠죠? 뭐예요, 뭐예요? 이거 응. 딱 봐도 응, 그 하얀색 아이스크림. 하얀색 아이스크림 뭐예요 이거? 나, 캔디바, 캔디바, 캔디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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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캔디바. 야, 아니야, 뽕따 아니야? 뽕따? 응. 아니야, 이거 분명히 이건 캔디바야. 봐봐, 이 색깔하고 이거 얼로 가야 돼 이거. 아야, 거울 모드네. 아, 거울 모드가. 아우, 거울 모드였습니다. 아우, 아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이거는 뽕따라니까. 뽕따. 오, 밖으로 나왔어. 오, 오, 아직 많이 남았네. 자, 이제 몇 칸만 올라가면 됩니다. 색깔. 자, 얼마 남지 않았어. 캔디바, 조심. 캔디바. 캔디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꿈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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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러지 마. 잠깐만, 왜 그래요? 이것도 페이크야. 자, 속임수. 응. 어딨어? 너 어딨니? 나 밑에 있어. 아, 밑에. 나 조심해서 가야겠다. 아, 이거 거울 모드 같아. 자, 사랑이가 지금 하늘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늘을 걷는 여자. 자, 오, 하늘에서 올라왔어요. 자, 조심, 조심. 자, 괜찮아요. 피 괜찮아요. 뽕따라니까 색깔이 딱 봐도 뽕따. 자, 이거 캔디바입니다. 캔디바. 아니, 캔디바 속이 하얘요. 뽕따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과연 뽕딴지 캔디반지. 제발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단 걸어가 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올라갑니다. 오, 속임수 속임수. 이거 아빠 말이 맞아요. 이거 캔디바예요. 승리와 아니에요. 아빠는 캔디바. 사랑이는 뽕따. 뽕따 가볼까요? 뽕따. 제발. 아, 조심 조심. 아, 진짜. 아니 왜 이렇게 하이크 좋아하세요 제작자님? 자, 조심해서 가요. 조심해서 가요. 이거 또 올라가는 길인가? 오케이. 나 진짜 심장이. 야, 이거 진짜 아주. 어, 야, 무섭다 무서워. 순간순간 막 떨어져. 아, 진짜 제작자님. 자, 조심해. 자, 과연 뭘까요? 잠깐만. 첫 번째 자리수 4? 일단 기억해요. 첫 번째 자리수는 4예요. 아니, 진짜. 어디요, 제작자님. 야, 우리 떨어진 거지? 괜찮은 거지? 아, 올라가요. 페이크예요, 진짜. 아빠 진짜 깜짝 놀랐어 또. 아, 떨어진 줄 알았어. 떨어진 줄 알고. 아, 제작자님 왜 이렇게 페이크 좋아하시지? 자, 일단 첫 번째 숫자 4 기억할게요. 4. 4. 4 나왔습니다. 뽕따라니까 이거. 자, 일단 가볼게요. 저기 뽕따.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안 보여. 잘 안 보여. 뽕따라니까. 캔디바. 캔디바. 아니, 뽕따라고. 일단 가볼게, 승리야. 가보자. 사랑아, 일단 가볼게. 이건 좀 보인대. 보이시죠, 여러분? 네, 길 보이네요. 승리하게 여기 살짝 보이죠, 여기. 네, 갑니다. 네, 맞아요. 살짝. 자, 두 번째 자리수 1! 그러니까 4하고 1은 오케이! 4일, 4일, 배웠어 배웠어. 4일 4일 나왔네 나왔네. 이제 나오는 거 같은데.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봐봐. 뽕따. 뽕따였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나랑 옷 색깔이 똑같은데? 어, 핑크핑크 갑니다. 핑크핑크. 자, 뽕따 지나서 자, 딸기잖아. 딸기 딸기. 승리 이거 뭐인 거 같아? 승리가 말해보세요. 이거는 딸기밥. 딸기바가 어딨어? 딸기바가 어딨어? 딸기바, 딸기바. 아, 나 떨어져. 조심 조심. 방심은 금물. 많이 올라와서 사랑아, 가자. 고. 사랑아, 이거 뭔 거야? 빨간색? 노란색? 딸기? 자, 일단 좀 가볼게요. 나 알 것 같아. 일단 가봐요. 딸기바? 나 알 것 같아. 딸기바? 나
것 같아. 스크류바. 아, 잠깐만 숨자. 세 번째 7. 승리야 뭐라고 했어? 승리야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스크류바.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것도 스크류바야. 진짜? 어, 스크류. 일단 가봅시다. 감이 스크류야. 자, 일단 417. 417 외워요. 417. 네 번째 자리수 힌트 땡이. 땡이 1. 4 4 1 7 1. 엔터. 예! 열렸어! 재밌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쪽, 이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스크루바야 이거. 스크루바. 가볼게요. 승희야, 이거 스크루바지. 아, 일단 가봐요. 스크루바야 이거. 스크루바 딸기맛 아이스크림. 스크루바 맞을까요? 가볼게요. 이거 재밌어. 오랜만에 타워. 아우 재밌네요. 아우 재밌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이거 희미하게 점프 못하게 하네. 아 지금 막아놨어 풍량을. 자. 피크 아니에요. 아, 이거를 잠깐. 어, 나 피 피.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떨어지 마. 아, 비비. 너였네. 아니 이걸 이렇게 표현하다니 아, 정말 이거 스크루바. 와, 천재십니다. 천재십니다. 스크루바 맞는 것 같아. 뿌였어, 뿌였어. 들쑥날쑥해.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 사람이 다 왔습니다. 나 방심하지 마. 이제 방심할래. 안 돼, 안 돼. 스크루바. 와, 그러면 지금. 조스바 아직 안 나왔구나. 조스바 아직 안 나왔구나. 메로나, 메로나 수박바, 많이 스크류바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조스바 나올 만하네. 잼돼서 조스바 네. 나오지 않을까요? 가보죠, 가보죠. 이건 검은색하고 흰색으로. 쿠킹크림? 쿠킨크림? 아니야, 여긴 베스킨라빈스 타워가 아니야. 쿠킨크림 아니고? 아, 쿠잉크, 쿠잉크. 쿠잉크! 아, 쿠잉크! 아, 맞다, 이건 쿠잉크다. 이거 딱봐도 쿠잉크야, 이거. 하얀색, 검은색 있으니까. 맞아, 맞아. 우리 승희가 맞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쿠잉크! 맞아요? 쿠잉크. 오케이, 쿠잉크. 올라가 보죠, 쿠잉크. 어, 여기 밑에 사람들이 아직도 올라오고 못 올라오고 있어. 나 중간에 떨어지고 있어. 왜냐면 돼지바가 어렵거든. 맞아, 돼지바. 돼지바가 중간 어려워요. 진짜 그거 여기 자, 조심.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드실 것 같아. 아, 어렵습니다. 자, 과연 쿠잉크 딱 보니까 이쪽이네? 오레오는 어때? 오레오바. 아, 오레오바 없어? 오레오바 없나? 오레오바? 오레오바 갑니다. 없어. 오케이, 처음... 알았어요. 자. 아니 이게 보니까 오레오 과자 같잖아. 아니야 이거 쿠잉크라니까. 쿠잉크? 자 쿠잉크바 만나 가볼게요 여러분. 근데 사실 쿠잉크는 좀 노란 색깔이 있어. 어! 자 떨어졌어. 아 떨어질 때마다 아빠는 어 심장이 차려져. 로블록스 집내슬.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아니야 오레오바는 오레오. 없어 근데. 아니에요? 오케이 갑니다. 자 이제 쿠잉크라니까요? 쿠잉크 맞나요? 갑니다! 야 여기 길다 여기는. 아 이제 나왔네. 자 올라옵니다. 정답은 쿠잉크! 쿠잉크! 좋아요. 마지막. 자 이거 뭘 것 같아요? 색깔만 봐서 일단. 일단 봐요. 일단. 아 일단 색깔을 좀 보고요. 노란색. 하얀색 노란색. 네 노란색 아이스크림. 나 알아요. 노란색. 근데... 아 이거 옥수수바. 아 아니야 옥수수바 아니야. 옥수수바. 아, 찰옥수수! 어. 여러분, 옥수수 모양의 그거 아이스크림 깨물어 먹는 아이스크림 알아. 살짝 빵같이 빵같이 생긴 거. 옥수수 이렇게 있고. 찰옥수수? 진짜 속에 진짜 옥수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가볼게요. 자, 찰옥수수가 맞는지. 근데 제작자님이 중간중간 힌트를 주시네. 힌트를 다 많이 주셨어. 네, 모양으로 힌트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거 만드는 거 자체도 제작자님 편드시다. 오, 제작자님 사랑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갑자기 사랑 고백했어요. 자 네, 마지막까지 방심은 군불. 항상 애지라지자 회오리 세 칸이에요. 아빠 나 회오리 못하는데. 끝에서 아 왜 그래요? 지난번에 뭐 7개 8개도 통과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또 회오리를 많이 안 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네. 못해요 다 진짜로. 온 아빠 또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아니 왜 자꾸 놀라시냐고. 아빠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한번 떨어져 볼까요? 아니 한번 떨어져 볼까? 아니요 다 왔어요. 제발 가주세요. 제발 찰옥수수가 맞는지 가주세요. 다 왔어요. 찰옥수수 맞네요. 다 왔나? 다 왔나? 밖에 나가볼까? 가볼까? 오케이. 깼나봐 아이스크림 타워. 근데 여러분 진짜 여기서 슬픈 게 여기까지 다 왔는데 여기서 빠지면 이제도 한번 타워 한번 보여주세요. 얼만큼 올라왔나 우리가? 짜잔 몇 칸이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올라왔어. 자 여덟 칸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밟으면 뀨! 유후! 박수! 자 우리 타워 앞에 있는 타워를 보여주세요. 와 여기 올라왔네요 아이스크림 타워.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네, 오늘 사랑이 잘했어. 박수. 박수.